손양원 목사님이 시무를 했던 예양원 교회입니다. 예양원 평안 요양소도 있고요. 여기는 예양원 교회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이 닫혔는지. 네, 신천지 아웃. 예양원 교회가 있네요, 이렇게. 오,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네요. 예양원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요즘에는 다 문 닫아 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문을 열어놨네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찬송가를 틀어놨네요. 예양원 교회 내부입니다. 여기는 통합측, 기독교 장로의 통합측 재단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기로 부임받아 2대 목사로 시무하신 예양원 교회의 옆 모습입니다. 교회 건물은 돌로 지어서 옛날 그대로 있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센병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네요. 한센병은 나균의 유전자로부터 나균이라는 그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군요. 고대 한센병,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서 인도로 넘어온 후 인도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센병 전파도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중세 성경 속에서도 한센병, 문둥병 환자가 나오죠. 성경 속에 한센병,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나병 환자 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가 있는 것을 고쳐주신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양원의 역사가 나왔네요. 예양원은 한센병 치유를 위해서 설립된 최초의 민간병원이다. 고흥 소록도에 있는 것은 국가병원인데 여기는 민간병원입니다. 1909년부터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의 역사, 의료사역을 힘써왔다. 자, 예양원 설립. 예양원은 광주 나병원의 설립과 여수로의 이주. 최초의 예양원은 광주에 있었는데 여수로 옮겼군요. 이게 나오네요. 광주 나병원은 한센병 병원 환자들에게 천국으로 불렸다. 나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탓에 일반인들의 눈을 피해서
이동하는 밤에 이동했군요. 여수까지 저런. 이렇게 1909년부터 35년 동안 광주에 있었고 그 후로는 여수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애양원이 다니는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교회가 애양원 교회입니다. 네, 천재 21년까지 김익동 이사장이 계시네요. 한센병은 유전이 아니라 균에 의한 전염병이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노르웨이 의학자 헨리크 아르메웨르 한센, 그래서 이 병 이름을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노르웨이 의학자군요. 나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한센병은 아르마딜로 같은 이 동물이 숙주 그 안에 몸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한센병 증상, 피부가 이렇게 또 뼈 이런 것들이. 한센병 치료는 초기만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옛날에는 치료약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한센병. 지금 국내에는 매년 약 1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말하네요. 네, 옛날 한센병을 치료했던 의료기구들입니다.